안녕하세요, 스미구모입니다. 오늘은 이 워크웨어와 일상복을 겸해서 입을 수 있다는 매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매장은 인별그램, 유튜브를 통해 엄청 많이 알려진 곳이에요. 의류에 관심이 있다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 매장인데요. 워크업이라는 매장이에요. 진짜 5만원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세팅을 할 수 있다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워크업 매장에 방문했을 때 10만원으로 신발부터 모자까지 풀세팅이 가능할지 실험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저렴한 옷이 많다 그러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알레고! 드디어 워크업 성남점에 도착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깔끔해 보이는데요. 일단 작업복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 왔는데요. 살짝 돌아봐도 될까요? 마음껏 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와, 작업복이 많아서 그렇지 일반 철물점 같은데요. 작업용 장갑도 있고 양말도 있네요. 근데 양말이 발꼬랑 양말이 있어요. 작업자분들의 취향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것 같네요. 가격을 한번 봐야겠죠. 워크업 하면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는데 일단 각반부터 볼게요. 400원. 야, 엄청 저렴한데요. 양말은 제가 시장에서 사면은 보통 뭐 하나당 2,000원, 3,000원 이렇게 사요. 이런 스포츠 양말 뭐 하나에 1,000원이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일반 스포츠 양말 뿐만 아니라 더신, 발목 양말 1,200원, 800원. 와, 이런 거 800원에 살 수 있네요. 게다가 실리콘 마감까지 해놨어요. 벗겨지지 말라고. 그리고 국내산까지. 근데 800원.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의류가 있는지도 둘러볼게요. 일단 등산화 코스 가격대는 5만원대부터 4만원, 6만원까지 쫙 있네요. 등산화가 굉장히 깔끔해요. 심지어 등산화는 안전화 전문 브랜드인 세이프티 조거의 등산화를 선택하였네요. 그리고 카고 반바지. 이런 거는 여성분들이 입기에도 좋은 디자인이네요. 펑퍼짐한 디자인으로 작업자분들의 취향을 확실히 사로잡았습니다. 굉장히 얇고 뭔가 시원한 소재, 그리고 나일론이기 때문에 탄력도 있어 보이네요. 가격이 정말 중요한데요. 14,800원.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업복. 얘는 약간 트레이닝복 같이 생겼는데 나일론이고 가격이 14,800원. 얘는 더 비싸겠지? 카고 반바지. 봄, 가을 때 즐겨 입던 블랙야크 워크웨어. 한 7, 8만원짜리와 비슷한 소재와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와, 21,900원. 가격 장난 아닙니다. 아, 여기는 또 작업용 모자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 모자 같아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쁘죠. 가격이 만원이 넘는 게 없고 5,000원에서 3,000원, 2,000원까지 있습니다. 이야, 모자도 카고 모자, 방충 모자까지 있는데 방충 모자는 7,600원. 가격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니까 와펜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벨크로로 되어 있죠. 와펜을 여기다 붙여주시면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에, 예를 들면 디얼트, 미러키, 계양 이런 와펜 딱 붙일 수 있겠죠. 이따가 모자도 하나 선택해 볼게요. 옆으로 오니 이런 바람막이 같은 거 19,800원. 이야, 가격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이 메이커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부마이코,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4, 5만원짜리 의류 메이커인데요. 가격이 9,900원. 이따가 한번 10만원으로 한 세트 쫙 장착할 수 있는지, 제가 원하는 디자인 선택해서 안전화, 양말, 바지, 티셔츠, 아우터까지 싹 세팅해 볼게요. 일단 안전화 코스에 왔으니까 저렴한 제품, 이쁜 제품 하나 골라봐야겠죠. 세이프티 조거. 우리 인터넷 매체 뭐 인별그램 이런 데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65,500원.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 약간 보드화 디자인이네요. 이런 것도 약간 좀 안전화인데 운동화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이 이쁘네요. 260 한 세트 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디월트 안전화도 있어요. 아무래도 디월트 제품은 워낙 메이저 제품이기 때문에 10만원대에 유통하는 것을 갖다 놨고 밑에는 95,000원, 89,000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렴한 디월트 안전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이 앞쪽에 킵해 놓을게요.
와, 면장갑 다 있고 벨트도 있어요. 벨트도 하나 사야겠죠. 저쪽에도 벨트가 있으니 이따가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벨트가 있다면 하나 골라볼게요. 신발 끈도 있고 깔창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나이커 티셔츠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제품들만 세팅해 놓은 것 같아요. 가격이 9,900원이에요. 이거 티셔츠도 하나 사야겠는데? 라지 모델. 이번에는 장화 쪽인데 안전장화가 이렇게 있네요. 세이프티 조그하면 안전장화 굉장히 이쁘죠. 23,500원 너무 저렴해요. 이 안전하는 게 밑판하고 위판 이렇게 두 군데에 철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건데 와, 안전장화가 무슨 2만원대야. 얘 굉장히 이쁘죠. 일반 장화인데 낚시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6,800원 거저입니다. 거저 이 위에 끈까지 있어서 혹시 물이 유입되거나 뭐 이물질이 발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는 기능까지 있죠. 옆에는 이제 크록스랑 비슷한 디자인의 워크업 제품이 있는데 이물질이 들어가면 빼서 세척을 하겠는 건가? 좀 독특한 디자인인데 이쁜 제품이네요. 가격은 1,900원 진짜 저렴합니다. 굉장히 얇은 소재의 반바지, 그냥 산책할 때 일상에 입을 만한 그런 작업복인데 하프 팬츠, 작업복이 아니네요. 그냥 바지네요. 여기 보시면 원래 판매 가격이 써 있어요. 39,900원짜리를 9,900원 보나이커를. 야, 너무 저렴합니다. 바람막이도 디자인 뭐 준수합니다. 모자가 달려있어서 어? 낚시할 때 좋겠는데요? 재밌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냥.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런 거 오, 좋은데요? 이것도 요 옆에도 이제 발수 처리가 돼서 낚시할 때 이제 입으면 좋긴 하겠다. 비말 차단 바람막이. 코로나 때 이제 비말 차단하는 거 그런 용도로 나온 건가? 가격은 14,800원이죠. 이런 패딩 조끼. 보통 패딩 조끼 하면 4, 5만원 하잖아요. 24,800원. 근데 원래 15,990원이죠. 보나이커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재질을 보니까 딱 봐도 워커예요. 어? 가격이 안 틀리네? 저명 얘는 가격이 안 나 있는데. 이 계절 상품이 아니어서 아~ 샘플만 쫙 해놨는데 몽땅 22,900원이야. 아, 22,900원이에요. 네. 이게 네. 저도 여기서 좀 사가야겠어요. 보시면은 뭐 많습니다. 이쁜 거 많고 보통 다 비슷한 디자인이 아니라 다 특색이 달라요. 취향에 맞게 진짜 고를 수 있는 옷이 많거든요. 금액은 32,800원. 제가 본 워크웨어 중 제일 비싼 3만원대의 워크웨어입니다. 야구 잠바도 있네요. 우리 워크업 브랜드의 야구잠바 가격이 24,9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리온이 있고요. 여기에는 피팅룸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 헬스하는 형님들이 좋아하는 후드 나시티 8,000원. 이런 기본 티셔츠 제가 선호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 티셔츠 이 안에 하나 입고 있어요. 재질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얘가 더 얇습니다.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9,900원. 얘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요. 주머니가 굉장히 크고 괜찮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900원. 얘는 다 9,900원이네, 반팔은. 얘는 심지어 긴팔티인데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인데 9,800원. 더 저렴합니다. 난닝구 같은 것도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거 뭐 9,200원. 진짜 이게 여기 오면은 모든 게 다 상식 밖의 가격이에요. 이 반팔도 굉장히 깔끔해요. 이 제품 또한 9,800원. 이런 식으로 반팔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 피디님 이거 이쁘지 않아요? 예뻐요. 그죠? 괜찮죠? 이거 하나 사야겠다. 아까 반팔티에 딱 받쳐 입으면은 팔 기장 맞으면 접어서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바지도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바지보다 긴 바지를 선호해요. 21,900원. 너무 저렴하니까 진짜 설명할 게 없어요. 디자인들이 그리고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저 겹치면은 그냥 제끼거든요. 그래서 얘 또한 굉장히 베이직한데 19,800원이고요. 의자도 파는 건가? 의자도 파네요. 와이퍼도 팔아요. 11,000원, 9,900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량에서 필요한 액세서리들이 쫙 있네요. 약간은 생소한 메이커지만 만듦새는 괜찮거든요. 이 플라이어가 6,200원, 리퍼가 5,000원, 롱노즈가 4,800원. 드라이버가 무슨 1,300원이야. 여기 다이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스냅링을 제거할 때 쓰는 플라이어죠. 스냅링 플라이어 세트가 13,500원. 만 원 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외에
스크래퍼류 1,000원대. 와 이거 어떻게 1,000원대에 팔지? 더 못생긴 것도 막 2,000원 3,000원에 파는데 만원이 넘는 게 없어. 말이 안 돼. 발열 뭔가 봐요. 이 목 뒤 따뜻하게 해주는 거. 가격은 아무래도 시즌 상품이다 보니까 적어놓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10,000원이 안 넘을 것 같아요. 허리보드도 있고 이거 등보호대 뭐 이런 보호대 안전장비도 싹 있어요. 고무장갑도 있고 다 있습니다. 톳이 쫙 달라붙는 쿨톳이보다 이게 뭐 디자인상으로는 이쁘진 않지만 실용성은 더 좋아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수팔토시도 이렇게 판매하는데 1,500원, 1,200원. 바지류 얘는 약간 좀 발목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바지인데요. 동네 마실 나갈 때 입기 딱 좋죠. 얘가 14,800원. 아니 가격대가 진짜 이게 의류계 다이소가 여기 있다니까요. 무조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워크업 성남점. 일회용 작업복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2,500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 스즈키복이라고 하죠. 원피스 작업복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34,000원. 여기도 청자켓류 37,000원. 청자켓류는 아무래도 원단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비싸다. 이 매장 기준으로 비싸다. 형광조끼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14,000원이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작업용 가방은 아니고 낚시 가방. 왜냐면은 이 워크업이라는 브랜드가 그 FTV라고 낚시하는 쪽과 연관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클 박스라 그러죠. 네, 낚시 가방들이 이렇게 있어요. 오히려 낚시 가방을 공구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가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하나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깨에 걸쳐서 쓰는 거거든요. 저 이런 거 하나 갖고는 있어요. 4-5만원 정도 주고 인터넷 샀는데 19,800원. 너무 저렴해. 가방도 하나 사가야겠는데. 이건 뭐지? 아 이거 붕어하시는 분들이 뭐 떡밥이랑 나시대 고치하는 그런 건가? 공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벨트류도 3,000원 막 이래요. 이 벨트 하나 살까? 2,500원. 바지 골라봅시다. 제가 바지를 안 고른 것 같은데 아까 입구에서 제가 괜찮은 거를 발견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바지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발목을 잡아주는 밴드가 있죠. 저는 밴드 있는 바지를 무조건 선호합니다. 17,800원.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볼게요. 어떤가요? 이제 얼마 나왔는지 찍어볼게요. 99,800원. 99,800원. 기막히게 10만원 딱 맞췄네요. 200원짜리는 없죠?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워크업이라는 게 보통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네. 예전에는 뭐 등산복을 입는다든가 그냥 뭐 청바지나 뭐 이런 걸 입었었는데 그 워크웨어를 어쨌든 전문적으로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좋은 원단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런 니즈들이 있으니까 그런 매장이 앞으로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제가 다른 지점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부천에 이제 본점이 있고요. 네. 예전에 뭐 철물점이 대세였는데 그쵸. 여기는 이제 철물점에서 그러니까 공구나 수공구도 팔고 그다음에 작업자들이 어쨌든 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들이 있다고 보면 되니까 아주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그런 매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워크업에도 워크업만의 브랜드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워크업만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대량 생산하고 또 요즘은 원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들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느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고 하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적인 이제 작업자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디자인되고 만들어질 그런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대리점이 또 이것저것 생길 예, 계획이 뭐 있을까요? 이런 지금 그런 니즈가 많다 보니까 좀 뭐 전국에 이렇게 이제 매장들이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디월트 안전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디월트 티셔츠도 막 시중에 유통이 되곤 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지금 계획이 없으신가요? 네, 지금 그 저희가 디월트 안전화를 취급을 하면서 네. 디월트 티셔츠를 6월 말에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둘러봤는데 단미라는 메이커의 수공구와 나리온 전동공구가 있는데 제가 나리온 제품 리뷰 많이 했죠. 가성비 정말 좋다. 그리고 저 또한 나리온의 대리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리온을 판매하더라고요.
판매량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뭐 가성비도 그렇고 성능도 아주 좋다고 그쵸? 여러 유튜버들이 비교한 것도 많아갖고 아주 좀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뭐 빠지는 대로 계속 물건 채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가성비 워크웨어답게 가성비 수공구, 가성비 전동공구까지 싹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업 매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사은품 이런 거 있을까요? 아, 물론 있죠. 저희가 구매를 하시든 안 하시든 네. 국산 예, 요거 한 켤레 무조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 차오차이라고 요 소스입니다. 짜장 소스라고 이런 것도 이것도 무조건 방문만 하시면 구매 안 하셔도 하나씩 요 연말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파급이 약한 것 같아요. 수리니 공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혹시 진행해 줄 수 있나요? 아, 우리 수리니님이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풀세트 골랐는데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풀세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상의나 아우터만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략 한 옷 두세 개 정도 고르면은 4, 5만 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단가 이벤트 뭐 다는 아니고 한 10분 정도만. 아, 그 정도 예, 제가 10분. 예. 그러면은 해드리겠습니다. 6만 원 이상 구매 시 무조건 3만 원 할인. 할인. 맞죠? 네, 10만 원 사서 3만 원이죠. 네, 그렇죠. 근데 10분. 10분. 10명 아. 딱. 지금까지 이렇게 워크업 성남점에서 작업복 의류 매장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방문하신 손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빨리 안 오면은 물건 없어서 못 사겠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죠. 뭐 계속 물건이 들어오고 있고 네. 또 신제품 만드는 것들도 계속 보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원래 지금 팔리던 물건들 좋은 물건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런 것들은 또 많이 보충하고. 또 창고에 또 보관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좋은 쇼핑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플렉스 하러 오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10만원으로 플렉스 했잖아요. 지금까지 3인공구였고요. 워크업 전장님이었습니다. 수! 빠!